2월 9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승리재단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생교 하나님의 성회 승리재단이 공식 명칭인 이 단체는 조희성 씨가 창시했으며 흔히 영생교로 많이 알려졌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 이긴 자 등으로 신격화하면서 1980년대 초반 부천을 거점으로 삼아 영생교를 조직했습니다. 조희성 씨는 5대 공약이라며 첫째, 세계 공산주의를 없애겠다. 둘째, 여름 장마를 못 지게 하겠다. 셋째, 태풍을 막겠다. 넷째, 계속해서 풍년이 들게 하겠다. 다섯째, 한국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자신이 온 우주를 주관하는 권좌에 앉아있다며 신도들도 이긴 자 구세주가 되면 초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듣기 어려우시겠지만 조희성 씨가 자신이 온 우주를 주관하는 권좌에 앉아있다고 주장하는 장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만들어요. 이 사람이 온 우주를 주관하는 그 권좌에 앉아있어요. 그 우주를 주관하던 권좌에 마귀가 앉아있었는데 그 마귀를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구세주가 앉아있어요. 이외에도 재물을 자신에게 맡기고 충성하며 자신들이 시행하는 건축공사에 참여하면 피 속의 마귀를 빨리 박멸 소탕해 주겠다고 하고 자신이 하나님인 사실이 알려져 세계 각국에서 금은보화가 모이면 마지막 날에 1인당 1천억 원씩을 나누어 주겠다는 주장을 일삼았습니다. 조희성 씨는 1994년 사기, 횡령,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징역 6년에 처했습니다. 영생교는 탈퇴신도 감금 폭행 등의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는데 영생교가 세상에 더 널리 알려지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1995년에 영생교의 신도 안매장 사실이 드러났고 특히 2003년에는 행방불명되었던 신도들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조희성 씨는 살해교사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법원은 살해교사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살인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살해를 저지른 신도의 도피를 방조했다는 점이 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일에 연루된 영생교 신도들에게는 각각 사형, 무기징역, 징역 15년 등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조희성 씨는 수감 중이던 2004년 8월 심장에 문제가 생겨 사망하게 됩니다. 영생교는 조희성 씨의 죽음에 대해 육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의 자리로 돌아갔다며 이를 보광, 즉 구세주의 영광이 빛이 온누리에 두루 퍼져나가는 것이라고 미화했습니다. 영생교는 작지만 그 세를 유지하고 있고 몇 분파가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